이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귀인.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? 그땐 신비롭게 들렸어. 본인이 지금 눈 안 보이는 이유는. 안녕하세요, 솔미 여러분. 한솔입니다.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이는 척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. 제가 처음 시각장애인이 되고 집에만 있다가 아, 난 밖에 나가서 좀 길을 연습해봐야겠다 하고 진짜 큰맘 먹고 밖을 나갔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호등까지 옹겨우 건너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저한테 말을 거는 줄도 몰랐어요.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아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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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나를 부르는 건가? 계속 뭔가 근처에서 들리는 소리 같으니까 그래서 저요? 하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길을 묻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길을 뭐 지금 저도 못 가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길을 어떻게 알려주나. 저 죄송한데 모릅니다 라고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의 관상을 보더라고요.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데 잠시 이야기 좀 가능하겠냐고.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돈민맨 돈을 아십니까 했던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돈을 아십니까 이게 유행하던 시기도 아니었고 왜 갑자기 나한테 얼굴 인상이 좋다고 하는 거지? 근데 갑자기 인상은 너무 좋으신데 얼굴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보이신다.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시각장애 되고 진짜 한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아 내가 길을 딱 연습하는데 길 연습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걱정스럽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근심 걱정이 되게 많아 보이신다고 하니까 이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귀인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?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미끼에 딱 걸린 거죠. 구석으로 이제 저를 데려갔어요. 저한테 이야기를 잠깐 하자고. 근데 그걸 또 저는 따라갔어요. 아니 한두 달 만에 내가 집에서 딱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역대 여기서 만나네? 약간 혼자 막 상상 괜히 다 끼어 맞추기 한번 들어보자. 이 사람 뭔가 지금 말투부터 뭔가 좀 그때 신비롭게 들렸어.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었어요. 누군가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선 그게 이상하게 보였던 거지 평범한 모습은 아니니까.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? 제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. 그래서 눈 마주치기가 힘들어서 저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세요. 그러시구나. 제가 이거 말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럼 말을 할게요. 아 사실 딱 처음 본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했어요. 본인이 진짜 인상, 인복이 너무 좋으세요. 근데 지금 뭐 하나가 딱 안 되고 있어요. 지금 뭐 하나만 딱 이거 하나만 딱 풀어주면은 본인 지금 눈 안 보이는 거 해결 가능합니다. 바로 볼 수 있어요. 본인의 눈 안 보이는 이유를 본인 아시나요? 모르실 거예요 아마. 병원에서 모른다고 하시죠? 네 어떻게 하셨어요? 아마 그러실 거예요. 제 눈이 안 보이는 이유를 아신다고요? 병원에서 모른다고 했는데? 본인이 지금 눈 안 보이는 이유는 현대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본인 눈에 구렁이가 있어요. 구렁이가 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멍해지는 거예요. 구렁이? 내 눈 안에 구렁이가 찡찡찡찡찡 눈알을 감고 있어가지고 내 눈의 시력이 봉인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눈을 볼 수가 없는 거다. 근데 그 이유는 조상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. 그 조상님의 화를 풀어드려야 된다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드리냐? 이거 이야기 너무 길어진다. 혹시 본인 시간 되세요 지금? 네, 시간은 되는데 그러면 본인 혹시 돈 있으세요? 돈? 돈은 없는데 아쉽네. 이거 본인이 지금 돈 있으시면 저랑 카페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도 복을 또 쌓을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삥까지 뜯네. 정성을 드려야 된다. 복을 쌓으셔야 된다. 돈을 내라. 결론은 돈 내라. 와장창 구렁이부터 이미 끝. 도망을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도망은 또 어떻게 가지? 아니 여기서 도망이 아니고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걸 말해버렸네? 아니 따라와서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? 솔직히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싶었거든요? 아니 뭐 구렁이에 삔뜯기에 조상욕에 그래가지고 아 저 그러면은 제가 돈이 지금은 학생이에요.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꼭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그냥 빨리 뒤돌아서 일단 갔거든요. 근데 사실 거기까지 올 때는 진짜 느릿느릿 어색한 발걸음으로 어디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발걸음으로 왔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빨리 도착했어요. 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진짜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는구나. 내가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.
근심 걱정이 좀 사라졌어요. 그분을 만나고.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저에게 이런 내가 길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.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도민맨을 뭐 자주 만나긴 하는데 말을 걸어도 때로는 바쁜 척을 하고 그냥 슝 간다거나 내가 아는 길이니까 거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걷자 하면서 막 성큼성큼 걷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저에게 구렁이가 있다. 본인 눈에 구렁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안다.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저는 눈 절대 안 마주치고 눈을 어떻게 안 마주치냐. 그냥 계속 막 약간 막 간지러운 것처럼 막 긁고 눈을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딴청을 피우고 딴 데를 본다거나 잠깐만 뭐 핸드폰 보이지도 않는데 보았네? 잠시만요? 핸드폰 막 카톡 하는 척 하면서 핸드폰 쪼들겨 본다거나 저 빨리 가봐야 돼서 일단 가볼게요. 1-2초 정도는 괜찮아. 1-2초 정도는 딴 데 봐도 의심 못해. 슝 제 갈 길 갑니다. 그리고 저는 또 하는 게 이분들이 저한테 정성을 들이면은 진짜 복이 올 거다 이런 말 진짜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저는 전 정성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서 정성 안 드리셨어요? 약간 저 이렇게 물어보고 괜히 난 드리는데 본인 드리고 있어요?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는 가는 편입니다. 이게 사람이 경험에 따라서 진짜 좀 뻔뻔해지더라고요. 저도 왜냐면 그분들이 저에게 너무 뻔뻔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편입니다. 여러분 저는 도민맨을 만날 때 이렇게 한다. 시각장애인인 제가 도민맨에게 대처하는 방법.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뭐 보이는 척하는 순간이라던가 여러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